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우선 소개를 좀 할게요. 저 EBS에서 윤리 담당하고 있는 김성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하고 아마 처음 뵙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고1 수업을 좀 요즘은 잘 안 해서 그래서 낯설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고2가 되신 여러분들 아마 고2 주로 다 들으실 테니까 반갑습니다. 전 생윤과 윤사 수업을 주로 하는데요. 예, 오늘은 제가 생윤 수업을 가지고 여러분을 좀 찾아뵙고요. 학평, 3월 학평을 보신 것에 대한 총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3월 학평이라고 해서 여러분 생활과 윤리를 보셨는데 제가 이 총평이라는 걸 학평 보면 이렇게 모니터에다가 제가 이렇게 문제 몇 번에는 어떤 주제 해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좀 해드리고 이런 것의 경향은 뭐고 이런 걸 좀 쭉 해드리는데 제가 이번 시간에 그런 걸 할 필요가 좀 없는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이 이 3월 학평인데 이 3월 학평을 여러분이 전부 다 이 생윤을 좀 공부하시고 보신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전체 문제를 쭉 보니까 좀 맨 끝부분에 6단원까지로 문제가 다 나와 있거든요. 골고루.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실제로는 한 1단원 정도를 공부를 제대로 하셨을까 싶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문제는요. 3, 4, 5, 6단원을 위주로 해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은 거의 안 배운 것들을 그냥 그 느낌으로 나의 어떤 사회 탐구 영역의 어떤 기본 실력으로 본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여러분이 그리고 시험 문제 보시고 나서도 잘 본 건가 못 본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드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문제를 분석하기보다는 지금 그 분석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서 고2 시절의 사탐에 대한 여러분의 어떤 자세가 어때야 될까와 관련된 잔소리 좀 하려고요, 여러분. 예, 이 사탐 공부를 고1 때까지 통사라는 걸 공부하셨는데 사실 수능과 별로 관계 없다고 생각하셨죠. 한국사도 한국사는 우리가 수능에서 보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내신용 공부를 하셨는데 이제는 본격적인 사탐 공부가 시작됩니다. 이게 심화 선택 과목이잖아요. 특히 우리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생활과 윤리는 문과 학생들의 거의 뭐 과반수가 선택하기도 하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메인 과목, 어떤 기본 과목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듣는 여러분들 중에도 대부분이 아마 이건 선택하실 거예요. 그래서 생윤하고 어떤 과목을 하나 더 뭐 이렇게 하십니다. 보통은 생윤 3은 생윤 한지도 하시고요. 또는 생윤하고 연관된 생윤 윤사 이렇게 같이 하시기도 해요. 근데 그걸 공부를 언제 하실 거냐? 뭐 수능을 보실 거잖아요. 여러분이 수능이 고2 올라가셨는데 수능이 좀 더 강화되는 차원이니까 그래서 수능까지도 정시까지도 여러분 준비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고3 때 할 거예요 선생님. 고3 뭐 여름방학 때쯤부터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 해보시면 알겠지만 절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수능을 몇 개월 앞두고 여름 때부터 그렇게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전에 여러분 아빠 엄마 때의 그 대학 입시는 학력고사라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학력고사라고 하는 건 약간의 기억력, 암기력 테스트 같은 느낌도 실제 있었어요. 막 연도 외우고 막 스펠링 외우고 뭐 이런 식의 공부였죠. 그래서 근데 그런 공부가 좋은 공부가 아니지 않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시험 이렇게 바뀐 지가 수능으로 온 지가 한 20년 이상 되거든요. 그런데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잖아요. 그러면 뜻이 뭐냐면 대학교 가서 수학 공부를 학문을 할 건데 그런 능력이 있는지를 테스트하겠다는 거야. 대학교 가서 쉽게 말하면 아주 어려운 책 볼 거다. 복잡한 책 볼 거다. 근데 그런 걸 읽고 공부할 수 있는 수준이 되나? 그런 능력이 되나? 를 평가하는 게 바로 대학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예전에는 암기력 테스트의 느낌이었다면 요즘은 이해력과 분석력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문장이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돼서 이 문장을 가지고 핵심 논지를 찾거나 쟁점을 찾거나 하는 컨셉으로 문제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독해력 같은 것도 굉장히 좋아야 되는 비문학의 능력도 좀 뛰어나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해보셔서 알겠지만 국공부 했잖아요. 근데 국어 여러분 그냥 한 달 하면 그냥 성적 오르나요? 국어는요 정말로 오래 걸려요. 실력을 공부를 한 1개월, 2개월, 3개월, 5개월 해도 성적이 잘 안 올라. 그러다가 한 6개월 이상에 노력했을 때 국어 점수가 살짝 올라가기 시작해요. 반응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오랫동안 지금 쌓이는 느낌이 들어요. 사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고3 여름방학 때부터 하면 죄송해요. 죄송해요. 여러분 재수하고 나서야 사탐을 제대로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고3 때 늦게 시작했다가 재수하면서 사탐 공부를 할 거다? 아니잖아. 땡겨 오자고. 땡겨 오자고. 고2 때부터 시작해서 고3 때 끝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고2 때부터 사탐 공부도 시작이 되셔야 해요. 그리고 고2 때 사탐을 한번 쭉 공부해 놨어야지 고3에 가서도 국영수를 공부하는데도 정말 딱 시험으로만 생각해 보는 거야. 고3 때 국영수를 공부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고2 때도 국영수도 잘 안 했는데 사탐도 잘 안 하고 특히 사탐은 거의 전무한 상태로 해서 고3 올라갔다. 사탐도 해야 돼. 신경을 쓰이니까. 그러니까 국영수를 할 시간이 모자라. 막 이래가지고요. 1학기 때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막 몰라 해요. 특히 여러분들 한 2년 정도 동안 고등학교 생활을 하고 계신데 코로나로 뭐 고등학교를 학교를 갔다 안 갔다 갔다 안 갔다 이러고 있으시죠. 죄송한 얘기지만 전체적으로 학력이 너무 떨어져요. 여러분 지금 고3 지금 고2 친구들이 학력이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공부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고3 되면 여러분 난리 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신을 공부하시면서 난 수시를 볼 거야 라고 하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근데 고1 때 이미 내신 성적이 많이 안 좋아. 그래서 난 정시로 갈 거야 라고 하는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정시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던 아니면 지금 고1 때 내신 성적 괜찮아서 수시로 가려고 하던 여러분들이 사탐은 내신에서 뭐 수시로 갈 때 당연히 내신은 중요하니까 사탐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될 거고 정시로 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국영수를 고3 때까지 쭉 공부하기 위해서라도 사탐은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럼 사탐 어떻게 하는데요? 제가 EBS에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사탐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학교 수업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학교 선생님이 하시는 학교 수업이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수업이거든요. 핵심적 개념을 쭉 깔아주시는 거거든. 그 학교 수업을 잘 들으시고 내신에 우선 최선을 다하는 게 수시로 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시를 위해서도 되게 중요합니다. 제 주변에 친구들 중에도 있어요. 선생님 저는 고1 때 내신을 망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저는 정시를 가려고요. 그래서 고2 때 내신 별로 신경 안 쓸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말씀하신 분 중에 정말 수시는 포기하고 내신은 안 했지만 정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시로 아주 훌륭하게 대학을 갔다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거의 전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수시 내신을 포기하기 위한 정당화의 조건일 뿐이지. 오케이? 공부는 여러분 내신 뭐 수시 정시 가려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하시는 내신 수업을 열심히 듣고 내신 성적을 잘 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수시에도 도움되지만 그게 쌓여서 정시의 실력이 되는 거야. 수능의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사회 쪽 파트는 별로 뭐 공부를 안 했다면 올해는 수시를 위해서도 정시를 위해서도 사탐 공부를 좀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소개 오늘 해드릴 뭐 해설 강의를 좀 할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1년 몇 번을 보실 텐데 그때마다 이게 수능형이라고 라고 하는 걸 체크하시면서 내신 공부, 내신의 문제 유형과 수능의 문제 유형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체크하기 위해서 이런 학력 평가 문제도 수시로 체크해 보시는 거죠. 이제 시험 볼 때마다, 이런 컨셉, 오늘 이런 문제는 맞았네, 이런 문제 틀렸네, 이건 뭐지? 하면서 내신 때 봤던 책 찾아보는 거죠. 그런 과정을 고1 때, 2때 차근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고2 말부터 수능형 공부를 할 때 그게 밑 기초를 닦아요, 여러분. 그래서 공부가 좀 더 편하게 될 수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시험 전날만 살짝 생윤 보고 뭐 그러고 나서 나중에 고3도 올라가서 한다? 조금 막막해지실 거예요. 좀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저랑 같이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시는 거예요. 내신 공부하시는 걸 EBS의 많은 프로그램들이 여러분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또 저 같은 사람이 학평이 나올 때마다 이런 거였잖아요 제가 설명드려요. 제가 점점 후반기로 갈수록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죠. 그런 것들을 차근히 하시면서 지금부터 내신과 수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두 마리 토끼 중에 하나는 꼭 잡겠다는 마음으로 가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제가 그래서 해설 강의 할 거고요. 저랑부터 같이 시작하는 겁니다. 내신을 꾸준히 신경 쓰는 분들이 정시도 성공해요.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요. 다음 해설 강의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